오늘 솔로몬의 봉헌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여 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늘 사모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에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은 많은데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하, 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죄의 삼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1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달력은 달랑 한 장 남아있네요. 남은 한 달 동안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죄악은 없는지 씻어버려야 될 허물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조용한 시간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두 가지 크게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주제입니다. 어디를 향해 기도한다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때문에 절기 때라든가 중요할 때는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본문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누가 엎드려 기도하는지 누가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엎드려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그 눈길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친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에 가기를 갈망하니까요. 시편 84편 같은 데 보면은 성전을 사모하여서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시인의 그 마음이 거기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숙하기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 보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은혜를 한번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일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9절에도, 30절에도, 31절, 33절, 35절에도, 38절, 44절, 48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계속 성전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길이 와서 머무는 곳,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그 성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면 성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곳, 그 판문점, 그 만남의 광장,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맞닿는 곳, 만나는 곳, 이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야만 사랑이 싹이 틀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 간에도 자꾸 만나야만 정이 더 깊어져 갑니다. 남북 간에도 만나야만 서로 화해 무드가 싹 틀 수 있어요. 여야 간에도 머리를 맞대고 만나야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더더욱이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원면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은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 가운데 성전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집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은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기도가 가장 주 업무가 돼야 될 이 집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양을 팔고 소를 팔아갖고 이득을 챙길까?
장사꾼들이 막 들끓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예? 정치적인 어떤 이유, 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또 들끓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예? 자기의 명예를 앞세우고 자기의 이득을 앞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큰 두 번째 주제는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번에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는 아마 헛수고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죽게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외부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 이것이 있으면 맞게 해달라고, 이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또는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어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 어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막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 받은 것 같이, 예? 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보시랍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34절에도 나옵니다. 39절에도, 아, 36절에도 나옵니다. 39절에도 나오고요. 50절에도 나옵니다. 여러 차례 죄사함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아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빗나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댑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빌면서 용서를 구하면은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실 뭐 무슨 좋은 것을 해줄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야단 맞아 당연한데 야단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로차 그 아이들에게 또 먹을 것도 사주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죄가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 사해달라고 호소하며 간구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회복을 열망하며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환경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외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문제 있는 것이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33절과 34절에서는
여러분, 적하고 더불어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승리했으면 좋으련만 패배했어요. 그러면 다 까딱하면 죽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적에게 혹시 패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록 전쟁이 날지라도 목숨 잃지 아니하고 이름 모르는 그 어떤 땅에서 그만 잠들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44절부터 53절까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다가 그만 포로 잡혀가지고 적국에 끌려가게 된다면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그 땅에 끌려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도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적은 없습니까? 직장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참 한계 부딪힐 때가 많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담만 하지 마세요. 한숨만 쉬지 마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이번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행하는 일에 도우심의 손길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갈망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고 한다면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갖다가 솔로몬이 드리고 있어요. 45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4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좀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친척들이 아이고 도대체 내 동생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가지고 와서 또 돌보아줘도 퍽 힘이 될 거예요. 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돌보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가서 손을 내밉니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자기 부모한테 가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부모한테 무슨 뭐 대단한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느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향해서 항상 눈길을 두시면서 누가 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듣고 계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냥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어디에다 비유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호흡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이 끊긴 인생들은, 끊긴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냥 겉에 이마에다가 이름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왜요? 호흡이 끊겼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생활이 있는지,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섭섭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부탁할 말들이 있으면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노라면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께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의 봉헌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봉헌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전을 향한 기도요, 성전에 와서 하는 성전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봉헌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내 내면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사함받는 것이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외형적인 문제, 우리 환경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기도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하죠?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긴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은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환경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참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